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요 월요일에 돌아오는 용어 사전 시간입니다. 와우, 건담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용어는요 바로 소대치킨입니다. 와우, 소대치킨. UC에 나오는 집단 중 하나인데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소대츠키 뜻으로 따지면은 굳이 번역하면 소매똥 내지 이제 소매 달린 놈들 내지 뭐 소매부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더군요. 참고로 풀론탈이라고 하는 캐릭터 아래 모인 지원의 찬단군들입니다. 샤아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풀프론탈. 사실 흥망불명된 샤아의 그 인격을 재현 또는 뭐 재생시킨 강화 인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샤아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보 효과를 누려서 사람들을 모은 거죠. 카리스마 아래. 그래서 뭐 방금 말했지만 잔당군들입니다. 지온의 잔당 그리고 네오지온의 잔당 그리고 신생 네오지온의 잔당군이 한데 섞인 것이 바로 소대츠키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을 보면은 신생 네오지온 때랑 뭐 젊은 군인들은 젊은 병사들은 이제 풀프론탈을 많이 지지하는 편이래요. 근데 지온 공국군 때부터 속해 있었던 이제 베테랑들 이제 노병이라고 하긴 그런가요? 예, 베테랑들은 오히려 풀프론탈을 의심하고 지지를 크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말했듯 잔당이기 때문에 기체랑 사용하는 전함 또한 구형 기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젝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가자 D라거나 기라도가라거나 드라이센 등등 과거에 사용되었던 기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함 또한 엔드라급 뭐 무사이급 등 역시나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던 전함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대츠키에서 그나마 새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모비슈트는 뭐 네오지옹도 있을 것이고요. 로젠줄루나 기라줄루, 크샤트리아, 제줄루, 리바우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샴블로 같은 경우는 지구에 있었던 지온잔당군이 만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뭐 영향력은 꽤 큰 집단인 것 같긴 한데 연방군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 녀석들은 군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라는 그런 말 아래 소대츠키 기체마다 소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소대츠키라는 이름을 연방이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대츠키 집단이 이 조직이 소대츠키라는 이름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풀프론탈도 일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상에서 원작 상에서 자기들은 그쪽에서 규정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그래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보아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조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조직이기도 하네요. 마지막에는 UC 마지막에는 결국 뭐 콜로니 레이전의 유니콘인의 네라가만에 의해서 완전 전멸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조직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소대츠키 이런 집단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 다른 용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룡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여러분, 저희 건담블릭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쁘시!